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홈 에스테틱 케어, 아직 나이트 케어법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촬영이 있는 날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전에 하는 케어법인데요. 바로 이 약초 필링팩입니다. 이 필링팩에는요, 스피큘이라고 하는 미세의 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고 영양성분은 쏙쏙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날에는 꼭 이 제품을 쓰고서 그 다음 케어를 해요. 자, 보이시죠? 여기 알갱이 보이세요? 자, 이 알갱이가 전부 다 약초 알갱이에요. 이게 필링제를 하면요,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이건요, 인진숙, 뭐 녹차 같은 41가지 천연 약초 성분이 들어있고요. 오히려 자극적이기보다는 진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여드름 피부, 뭐 민감성 피부, 저처럼 많이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옛날에 그 엄마들이 하는 오이팩 진하게 바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에 미세 스피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꾹꾹 이렇게 T존이나 이렇게 유분이 많은 부위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더 많이 침투될 수 있도록, 각질이 제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환생해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에 봬요. 이렇게 각질을 제거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분 에센스 가볍게 발라주시고 여기서 끝! 저는 아까 수경 언니가 사용하셨던 이 약초 필링팩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각질 제거는 솔직히 365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쉽고 편하게 필링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이템입니다. 역시. 이게 독일 기술력이 담긴 스피큘이 트러블을 유발하는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약초 알갱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정말 색달랐거든요. 이게 약간 보기만 해도 뭔가 건강한 느낌? 그런 게 확 드는데 자극이 없다는 게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진짜 약초 자연 성분. 그쵸. 알갱이가 있는 게 전부 다 약초예요. 네. 41가지. 그리고 보통 제가 각질 케어할 때 좀 따가운 게 느껴졌는데 이건 따갑지도 않고 뭔가 시원해요. 이 약초 필링팩을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좀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 유래 스피큘이 침투되는 과정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씻어낼 때 보면요, 크림을 씻어내듯이 얼굴이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와.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빨개지는 현상도 전혀 없어요.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도 무자극 제품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믿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언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팩이 각질 제거와 트러블 완화에 효과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도 제가 좀 탐나는 인싸. 여기다 또 EGF, FGF, 9가지 펩타이드와 식물성 배양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 또 탄력 도움이 되니까요. 와.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할 때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